민초들의 탄원서, 대특검의 의견서. 탄원서 보내기 운동이 탄력을 받을 무렵 박영수 특검이 부산이 움직였다. 특검은 탄원서 보내기 운동으로 다수의 탄원서들이 재판부에 속속 도착하자 재판부를 압박하는 의견서를 이틀에 한 번 꼴로 제출했다. 탄원서가 960통을 넘어선 날, 특검은 15번째의 항소심 의견서를 제출했고, 탄원서가 1000통을 돌파하자 16번째 의견서를 제출했다. 1200통을 넘어서자 특검은 17번째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특검은 재단 출연금도 뇌물이라는 학계에 소수학서를 의견서로 제출하는 한편, 국민들 사이에서 거의 조롱거리에 가까웠던 묵시적 청탁을 완화하기 위해 기발한 논리를 개발했다. 이 논리는 특검이 제출한 항소심 의견서 15번에 나온다. 의견서 맨 앞부분을 인용하면 이렇다. 사건의 객관적 실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 그 사건의 상황에 맞는 관점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적합한 기준을 세우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범행의 한쪽 당사자는 제왕적 대통령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서술 폴원 유신 체제에서 5년이 넘도록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건 범행의 또 다른 당사자는 삼성공화국의 황태자라 불리는 이재용입니다. 이 사건은 그러한 박근혜, 이재용 두 사람이 만나 검은 거래를 한 사건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에서 검은 거래와 관련하여 이렇쿵 저렇쿵긴 말이오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재용 모두 달변가가 아니고 달변가일 필요도 없습니다. 특검은 묵시적 청탁이라는 직접적 표현보다는 대통령과 이재용 두 사람이 모두 달변가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켜 두 사람 간의 검은 거래는 말이 필요치 않은 묵시적 청탁임을 강조했다. 대통령 항소심 결심 공판은 2018년 7월 20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403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모처럼 15명의 기자가 참관했다. 34석의 방청석도 가득 찼다. 김민영 검사는 구형에서 1심에서 무죄가 난 부분을 모두 유죄로 선고해달라. 삼성 승마뇌물과 관련해 최소한 피고인이 30여억 원에 해당하는 사실도 비타나, 라우신 등 명마 3마리를 받았으니 뇌물이 맞다. 박근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 고 말했다. 구형 이유가 1심 때와 똑같고 아주 간단했으나 대통령이 직접 받은 뇌물이 없으므로 검찰은 추징금을 구형하지 못했다. 국선 변호인 3명은 돌아가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안종범이 검찰과 특검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고 특검 조사 때는 특검에서 회유받은 적이 있다고 실토했으므로 진실성이 없다는 것. 특히 안종범 업무수첩에 대해서는 이재용의 항소심에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으므로 이를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국선 전담 변호인들은 최후 변론 말미에서 부디 선입견을 갖지 말고 오직 증거에 의해서 유무죄를 판단해달라 고 요청했다. 대통령 항소심 선고는 2018년 8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312호 법정에서 열렸다. 선고 시각은 오전 10시였다. 그런데 김문석 재판장이 시작 2분 전인 오전 9시 58분에 법정에 들어왔다. 김문석 재판장은 방청석을 쳐다보며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평소 재판 때는 다소 창백한 인상이었으나 이날은 얼굴에 약간의 홍조가 비쳤다. 딱히 짚이는 데는 없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었다. 재판장 자리에 앉은 김문석 판사는 시작하려면 2분이 남았으므로 2분 후에 선고를 시작하겠다 고 뜸을 들였다. 대통령 항소심 판결문은 A4 용지로 342쪽이다. 1심 판결문 607쪽 내반 분량이다. 김문석 재판장은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1심과 비교하면 형량이 1년 늘고 벌금액이 180억에서 200억으로 20억 원이 늘었다. 범죄 수익금이 없으므로 추징금 선고는 없었다. 김문석 재판장은 그러나 안종범에게는 관대했다. 안종범은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이 선고되었고 범죄 수익금 4,200만 원은 추징금으로 부과되었으며 안종범이 뇌물로 받은 보태가 핸드백 1점과 루이비통 가방 1점은 몰수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안종범은 2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6천만 원이 선고됐다. 형량이 1년 줄었고 벌금액도 줄고 추징금은 4,200만 원에서 1,990만 원으로 축소됐다. 김세윤 판사는 1심에서 안종범이 벌금 1억을 내지 않으면 1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라고 선고했으나 김문석 판사는 2심에서 벌금 6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 일당을 20만 원으로 계산해 300일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고 선고했다. 300일이면 1년에서 60일이 빠짐으로 노역장 유치 기간도 줄여주었다.
김문석 판사가 유독 안종범에게 이런 관용을 베푼 이유는 판결문에 이렇게 적시돼 있다. 피고인의 진술이 이 사건 실체 파악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는 것이다. 나는 김문석 판사의 이런 판단에 머리 빠졌다. 내 눈에 헛것이 보였다. 혀를 쏙 내밀고 나를 약 올리는 악마의 모습이었다. 김문석 판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1600통의 탄원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개의 경우 판사들은 양형 부분에서 한 줄이라도 탄원서 제출을 언급하는데 그런 게 아예 없었다. 김문석 판사에게 일말의 희망을 걸었던 내가 바보였다.